네, 안녕하세요. 초메이커스입니다. 자, 여기 아두이노 레시피로 배우는 아두이노 쿡북 3판 아두이노가 3판입니다. 3판 보면, 자, 여기 딱 넘기면 여기에 아두이노 스케치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는 GitHub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거. 그리고 오늘 LED의 연결과 사용해서, 자, 이 LED 화면을 보고 LED 3번, 5번, 6번 3번, 5번, 6번 각 LED에 대응하는 핀을 연결한다. 3번, 5번, 6번 아웃풋 설정하고 1초 동안 깜빡인다. 이 수치를 바꿔주면, 뭐 얘는 지금 1초 동안 깜빡이는 거고, 얘를 뭐 2000으로 하면은 2초 동안 깜빡이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블링크 LED 하이로 켠다 끈다. LED를 하이로 켜고 끄고 하는 것을 얼마? 1초. 1초 동안. 여기 보면, 자, 이거 다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. 빼고, 완전히 빼고. 자, 여기서 없는 상태. 업로드는 되었다. 업로드는 되어 있고, 저는 지금 LED 이렇게 작은 소자 LED 말고 이렇게 세 가지 사용할 텐데, 여기 GND 끝에 GND입니다. GND는 여기 아두이노 GND와 연결하고, 나머지는 LED 지금 6개인데 6개 중에 선택해서 뭐 3번, 5번, 6번 여기 물결 모양 3번, 5번, 6번에 핀을 꽂을 겁니다. 얘도 GND RGY 이렇게 되는데, 이거 뭐 신호등 같은 뭐 컨셉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, 뭐 얘를 테스트할 수도 있는 거죠. 세 개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고, 그리고 얘도 이쪽이 GND RGB 이렇게 되어 있네. RG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GND는 GND끼리 연결하고, 네, 요 RGB 하나의 핀들을 3번, 5번, 6번에 연결합니다. 자, 일단은 GND 먼저. 그리고 여기 GND라고 적혔습니다. GND 핀 꽂고, 이쪽에 해도 되지만 전부 뭐 항상 할 때 이렇게 다이렉트를 안 꽂고 이렇게 GND, 여기 브레드보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꽂고, 그리고 테스트 먼저. 자,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놓는데, 요 선에다가 이렇게 55번 선에다가 딱 해서 알아보기 쉽게 GND를 꼽는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GND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꼽아도 상관은 없지만, GND에다가 저는 한 번 더 꺾어서, 이게 다 GND에 연결되어 있죠. 자, 이 GND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GND 상관없다는 거죠. GND 자, 이제 3번 5번 3번, 5번, 3번, 4번에 꼽혔네. 3번, 5번, 6번. 자, 이렇게. 1초 동안. 깜빡. 이렇게 사용합니다. 요 끝에는 GND. 자, 요거 빼버리고, 다른 거 사용해 볼 수도 있는 거죠. 이렇게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. 해도
GND 핀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. 얘도 끝에 다행히도 GND가 있고, 뭐, 뚝뚝뚝. 이렇게 하는 거죠. 자, GND 연결해서. 켤 수도 있는데, 되도록이면 선을 뒤쪽으로 해야지만 얘를 뽑을 수 있다. GND. 이쪽으로. 깜빡. 뚝. 뚝. 색깔 변화 볼수 있는 거고. 자, 신호등. 얘도 똑같이. GND, 뭐, RY, 그린. 이렇게 되는데, 여기 GND. 딱 맞춰서 보면, 이런 식으로. 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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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의 시간 타임은? 아까 그 딜레이에서, 아, 딜레이가 아니고, 블링크 LED, 퍼스트 LED 핀 옆에 뭐 1000,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, 그 수치를, 각 LED를 1초 동안 깜빡인다. 근데 뭐 1초가 아니고, 뭐 2000으로 하면 2초가 되는 거, 3000으로 하면 3초가 되는 거겠죠. 그런 식으로, LED. 중요한 건, 가장 기본적인 건데, LED 깜빡이는 거.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데, LED만 깜빡이면은 얘를 가지고 뭐 릴레이를 작동시키거나 막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LED 대신에 릴레이 사용하면은 릴레이를 접점을 붙였다 뺐다 할수 있는 거, 5V 신호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는 거할수 있는 거겠죠. 이렇게 되는 거. 보통 뭐 이런 거 아주 저렴한 요런 LED 소자 가지고 저항 연결시켜가지고 많이 테스트 하는데 조금 비용을 들여서 이런 거 구매해 놓으면 아두이노 공부하는데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거죠. 뚝뚝뚝 이렇게 꽂기만 합니다. 뭐 특별히 저항을 연결하는 거 없이 이렇게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. 똑같은 것들. 근데 얘도 그냥 꼽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. 요게 아마 저항일 거예요. 이게 조그만하게 딱딱딱 요게 느낌에. 여기. 5호 저항. 이 아닐까. 한번 생각해 봅니다. 요거 LED 같은 경우에도, 요게 저항인가? 저항인가?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, 아무튼 여기가 LED가 깜빡깜빡인다.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시면. 아두이노 가지고 LED 공부하는데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포메이커스 아두이노 공부. 아두이노 쿡북 시리즈. 아두이노 쿡북 시리즈에서 LED 편, 가장 기본적인 거 LED 편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포메이커스였습니다.